딜복순 전 세계에서 지금 비영어권 1위를 먹었네. 글로벌 랭킹 3위. 내가 말했잖아. 딜복순 재밌다고, 볼만하다고. 근데 저기 뭐야, 이동진 영화평론가님께서 2점밖에 안 주셨더라. 나는 볼만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아이러니한 세계, 온전히 베어들지 못한 그 쿨한 스타일. 나는 뭐 그냥저냥 볼만하던데 뭐. 워낙 기대치가 낮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노홍철 아저씨가 그 빵집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자기 얼굴 큰이좀 기괴한 이 동상이 있는데 요거 철거했나 봐. 애기들이 자꾸 이거 보고 울고 그래가지고 철거했다고. 트라우마로 남지. 기괴하지. 잘했네. 현재 2030이 허세 부리면 안 되는 이유. 이거 진짜 완전 필요해요. 아주 좋은 얘기야. 요즘 골프가 엄청 유행이에요. 예. 너도 나도 골프야. 골프 삼매경에 빠졌어. 대한민국의 MZ 젊은이들. 코로나로 인한 골프장 특수가 이제 문화로 자리 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 18세 이상 남자들 중에서 34%가 골프를 칠줄 안다고 답했다고 그래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끝나지 않았을까? 2030이 있으니까. 2030이 4050보다 골프를 더 많이 친다. 코로나가 끝나도 2030이 4050보다 골프를 많이 치게 되는 이유. 막상 해보니까 골프라는 게 너무 재밌더래. 그리고 2030 미혼 남자들 특, 골프 쪽에, 골프판에 여자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 그럼 가야지. 남자들의 본능답게 여자들이 있는 곳에는 남자들이 몰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코트야. 인스타 골프 허세샵 여파킹 큐. 그리고 30대 골프 의류 판매량이 증가합니다. 112%나. 골프를 친다? 이거는 이제 부자들의 취미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코트야. 골프 오마카세 명품 가장. 이런 비행신. 같은 유행 쓰리탑.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골프를 친다? 경제력이 있다? 괜찮은 사람일지도? 여자들도 골프 치고 있는 남자를 보면은 경제력이 있고 괜찮은 남자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 여러 가지 취미들 중에서 골프는 조금 먹어주는 취미라는 거지. 오, 이런 취미가 되는 거지. 왜냐면은 라운딩 한 번만 나가도 40만 원씩 깨지잖아. 6시간에 40만 원 날리는 취미야. 의도치 않은 선순환의 구조. 웃기게도 이게 의도치 않은 선순환이 되면서. 코트야. 한국 사람들 너무 남 시선에 신경 써요. 강조대로 살아. 예, 맞죠. 그것도 맞아요. 실제로 오픈 단톡방에도 골프 관련된 톡방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요. 2030들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해서 과연 이 부자들의 취미라고 되어 있던 부자들의 전유물 같은 이런 이 골프라는 이 취미가 이제 전국적으로 자리 잡게 됐을까요? 그들이 갑자기 돈을 잘 벌어서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남자들은 인정 욕구가 엄청납니다. 예, 인정 욕구. 거기다가 이제 여자들의 인스타 사진 찍고 너도 나도 한다는 그 골프 인증샷 이런 거 라운딩 나가가지고 치라는 골프는 안 치고 가서 이 사진만 존나게 찍다가 온대요. 허세의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부자가 될순 없지만 부자인 척은 내가 할수 있지. 오마카세 같은 거야, 말 그대로. 인정 욕구, 인스타그램 허세 욕구가 합쳐진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자가 아니지만 부자인 척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인스타그램에 나는 부자인 나, 사이버 부캐입니다. 그 남자들은요, 중고차라도 차는 벤츠죠. 한번 사는 인생, 포르쉐. 인스타에서 나는 사이버 부캐일 수밖에 없음. 벤츠, 포르쉐 등은 인생은 한방이라는 카푸어들이 많아진 이유와 같다고 합니다. 코트야. 점심까지 딸배로 다른 차 치고 사람 치고 저녁엔 골프 치고 이런 비영신 글 이게 바로 허세 피라미드라고 해요. 허세 피라미드.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진을 올렸을 때
가장 먹어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정말 부자라는 것은 가구예요. 가구. 인스타그램에다가 허세 사진 짤 많이 올리는 사람들 많지만 돈 많다고 약간 그런 뭐 오마카세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데서 소비했을 때 찍은 사진들 말고 집에 있는 가구들이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인테리어, 그 다음에 집 어디 사는지, 이 세 개 상위권, 요 세 개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가장 또렷한 지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차, 시계, 골프, 명품, 파인다이닝, 바디 프로필 요런 거죠. 허세 피라미드. 바디 프로필의 명품에 골프랑 시계,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집 내부 인테리어 및 가구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세후에 연 1.5억 정도 버는 사람들은 골프를 쳐도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예. 한번 라운딩 나갈 때마다 그만큼의 돈을 쓰니까 4-50만원씩 막 깨지니까 거기다 돈 내기까지 하면 100만원 단위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후에 연 1.5억 정도 버는 사람이 했을 때 가장 알맞는 취미가 바로 골프다. 자기 만족이라는 게 이제 돈이 남아서 쓰는 거라지만 허세라는 건 뭡니까? 쓰기를 위해서 돈을 모으기 때문에 골프나 수입차 명품을 사는 이유가 바로 허세를 부리기 위해 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집이랑 차는 왜 인스타에 안 올려? SNS에서 골프 사진이나 바프 사진 올리면은 집 내부 인테리어나 일반 수입차가 아닌 그 이상 비싼 포르쉐, 페라리 등 비싼 차들을 왜 안 올릴까라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 예. 내 소득을 높이는데 과연 골프가 도움이 될까? 소득증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랑 무리로 골프를 치면 나중에 엄청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골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비즈니스 스포츠라는 거지. 예. 그 예로부터 그랬잖아요. 골프를 치러 나가서 뭐 무슨 대표님이랑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예, 얘기를 좀 나누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스포츠인데 전혀 나의 어떤 그런 일이라든지 소득이랑은 관련 없는 사람들이랑 치게 되는 게 이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거죠. 소득 증가랑 일절 관계없는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비행신 인싸 새끼들 현실의 행복도를 찾으라 이거야. 이걸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그 뭐지 벤츠 차겔이라는 곳이죠. 차겔. 예. 자동차 갤러리인데 좆 구형 벤츠 오너의 삶이라 그래가지고 이 허세에 깃들여가지고 내가 굶어 뒤져도 무조건 내가 외제차를 꼭 타야겠고 요즘은 그냥 도로 나가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지방이고 서울이고 어디고 할 거 없이 독일 3사는 너무나도 많이 보이잖아요. 길에 치일 정도로. 예? 좆 구형 외제차 현실 알려주려고 내가 글을 쓰겠다. W212-2220 뒷딸 아방가르드 사고는 없고 보험이력 100만원 주변 10만키로 14년식 작년 가을에 1900 주고 구매함. 순수 차값으로 개썩 차죠. 예. 어떻냐고 존나 후회 중임. 길거리에서 운전 족같이 하는 구형 수입차 엔트리 차량들 거의 다 나같은 새끼들일 거다. 20대에 능력도 없고 물려받은 차도 아니고 단지 허세로 뇌가 극도로 발전해서 이런 차량을 고른 것이다. 나는 중고로 구매했다고 주변에 말을 안 한다. 아빠가 신차 때 구매해서 나를 물려줬다고 하고 아빠는 에스크를 탄다고 구라를 친다. 대가리 속엔 내 차는 신차 때 6-7천 하던 차량이었다. 아반떼 그랜저 구형 G80까지는 내 미치다 생각하면서 족같이 운전을 했다. 깜빡이 안 킴. 왜냐? 나는 벤츠 오우나니까. 고속도로 1차선 정주행에도 쌍라이트 날리는 차는 거의 없다. 이딴 마인드로 운전하고 나 혼자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차를 타고 있다. 차 동호회에 들어갔다. 차 동호회에서 맨날 내 차랑 비슷한 연식의 차를 보면 뿌듯하다. 대부분 그냥 돈 없는 거지 새끼들인데 가오부리고 싶어서 샀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이 차에 왜 빠지셨어요? 예? 가오부리려고요.
돈은 없는데 이렇게 계산해 봅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아, 이 차는 말이죠, 마스터 오브 피스여서. 마스터 오브 피스. 좋구형 벤츠를 사는 거임. 여자의 시선? 어차피 내 직업에 양아치 새끼들이 뭐 잘난 여자 만나나. 외판만 멀쩡하고 씨발 어릴 때 부모님 중 둘 중 하나를 잃어서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감정기복 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부 편모 가정의 여자들을 만나는데 그들의 특징은 감정기복도 심하고 뭔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고 건강하지 않은. 그리고 미용사, 백화점, 애견 관련 직종 일하는 애들만 만나게 되더라. 저런 애들이 병신같이 인스타 벤치마크 보고 드라이브하는 거 인스타로 스토리 올리려고 하면은 차 좀 아는 남자들이, 주변에 그 여자의 남자들이 병신 좋구형 벤츠 이럴까봐 사귈 때 자기야 사진 찍지마 이렇게 뭔가 좀 그렇잖아, 왜 오빠 차에서 자꾸 사진을 찍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한다.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닥신 TV 보고 외판 멀쩡한 중고 수입차 지랄 좀 하지. 닥신 TV는 뭔지 모르겠네. 이게 약간 좀 그런 그 중고차 매입하고 약간 그런 채널인가 봐요. 20, 30대 초에 차를 사면은 애정이 존나 생겨 차 이거저거 존나 호작질하고 작동은 잘 되나 세월의 흔적을 맞은 실내 부품 하나하나 손보게 되면 그걸로도 돈 생각보다 많이 깨진다. 제일 중요한 차 수리비. 작년에 10월에 내가 이 차를 가져왔는데 비 올 때 밖에 주차해 놨었는데 앞 유리 쪽 천장에 물이 젖더니 물방울이 떨어지더라. 서비스센터 연락했는데 점검비가 65래. 수리비가 65가 아니라 점검비가 씨발 벤츠에서 65만 원 달라는 거야. 수리비는 감당도 안 돼서 비 올 때 차를 안 타기로 했다. 저 뒤로 차에 있는 거 이상 있는 거 같아도 난 그냥 타기로 했다. 돈 없는 좆구형 오너라. 구글에 자동차 자가수리 유튜브 영상 보고 1분만에 포기했다. 안전벨트 존나 너덜너덜하고 가족에서 곰팡이 냄새 존나 난다. 그래서 방향제와 향수를 떡칠해서 그러다 포기하고 차에서 결국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내 현실이야 이게. 길거리 좆구형 엔트리 오너들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운전 멋같이 해도 용서해줘라. 운전하는 내내 화가 많더라. 약간 그런 느낌 든다. 내가 벤츠를 타잖아? 친구들 만나거나 어디 술집에서 헌팅하거나 카페를 가면 주변 놈들이 맨날 그래. 야, 너 벤츠 타는데 벤츠 오우나가 이것도 계산 안 해? 이런 말 존나 나옴. 코인 때문에 신용대출 돌려막게 하고 있고 현금도 없고 좆 그지인 나지만 그놈의 허세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계산한 적이 많다. 이게 바로 좆구형 이클 오너의 품격이니까. 아 씨발 눈물 나올라 그런다. 두 마리의 사천 태우는 고왕이 진부.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헌팅 술집에서도 여자 앞에서 친구가 아저씨 이 새끼 벤츠 타요 벤츠. 근데 차 잘할 여자가 딱 한 번 이러더라. 몇 년씩? 아 그냥 구형이에요 하고 존나 창피하더라. 차부심 존나 부리면서 차 아꼈던 시절에 만났던 여자애한테 헤어질 때 아반떼 깡통보다 싼 벤츠 타면서 부심 존나 부리네 좆구형 인생아 라는 말도 들은 적 있었다. 아마 씨발 아는 오빠가 시켰겠지. 뭔가 벤츠 타면 차 모르는 여자들한테는 통할 것 같은 달콤한 상상은 몇 번 이루어졌지만 그게 며칠 못 가서 문제였다. 몇 개월 타보니 차에 조금만 관심 있으면 내 차 중고 시세도 다 아는 것 같길래 아빠 차를 물려받은 조신한 이미지로 세탁 중이다. 아 안쓰럽다 안쓰러워. 맨날 엔카 들어가서 신형 수입차 보면 상상딸치고 로또 구매하고 현실로 돌아오고 타이어도 중고로 알아보고 부품도 동호회 들어가 싸게 사는 방법 알아보고. 참고로 동호회에도 나처럼 좆구형 사는 애들이 현박하게 벤츠 부심 들먹이면서 글 쓰지 신차 출고하는 형 성님들은 우리 관심도 안 든다. 근데 에이클은 우리랑 동급이란 생각함. 야, 직업도 이렇다 보니 밤일한 애들이나 외판만 멀쩡한 하류 인생들끼리 끼리끼리 만나는데 시발년들이 좋은 차는 존나게 어떻다 봐서 그런지 내 차 보면 어느 정도 사람인지 재보는 거 존나 잘하더라.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넘어갑시다. 2주 동안 배달 음식만 먹었다. 그래서 배달 음식에서 오왔던 그 플라스틱 용기들을 쌓아 올려봤다. 정말 공감합니다. 이거 카페에서 빨대 같은 거 종이 빨대로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부터 바꿔야지. 그렇지 않아요? 에? 아니 빨대 그 플라스틱 빨대 못 쓰게 하고 종이 빨대로 바꾸면 뭐 하냐고.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는 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데. 뭔가 좀 거꾸로 했다니까. 존나 모순적이야. 한국 아닌 듯. 킵킵 끊어져나 존나 설거지 장인이로. 낙골당 BJ가 뭐예요? 또치아 마이콜. 또치아 마이콜은 뭐야? 낙골당. 코트야. 형님 저도 자전거 취미에 2,500만원 썼고 전재산 4천만에 중소에서 일하는데 카푸어급 노답인가요? 솔직히 말할게.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자전거가 취미인 사람을 보는 외부인들의 시선을 보면은 이렇더라고. 코트야. 돈은 돈대로 쓰고 티도 안 나는 이라고. 8번. 아니지. 자전거가 취미인 놈들이 조찐따 새끼들인 이유. 능력남, 운동, 헬스장에서, 이동, 자동차로, 여가는 클럽에서. 병신, 운동도 자전거로 하고, 이동도 자전거로 하고, 여가도 자전거로 보내고. 솔직히 외부인들 시선 이래. 진짜야. 이거 팩트야. 그만해가 아니라. 뭐 솔직히 나도 두발이 타고 다니지만 나는 이제 동력장치가 있고 너는 없지만. 씨발 자전거에다가 2,500을 태웠다고? 코트야. 한강 자랑이들 자세 나루토처럼 다더라. 야. 그 돈 씨다 그 돈 씨. 코트야. 듣는 소리 자라니 꽂은 쿠키 아저씨 틀딱. 그들도 그들만의 세계가 있겠지만 아 2,500은 좀 그렇다. 아니 뭐 어떻게 타 어떤 걸 타야 2,500이 나와 자전거가. 아 비싸다 비싼 건 비싸다는 얘기 들었어. 근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 내가 능욕할 생각은 없지만 이런 데매 손가락 두 개로 딱 들리고 괜찮네 이런데 보세요. 코트야. 피나렐로 도그마라는 자전거 2,100만원에 그 외복장 400만. 형님 보세요. 새끼 손가락 자전거 딱 들어. 우와 막 이래. 코트야. 자전거에 3,000 바꾸면 시속 300 나오나요? 가볍다고 그만큼. 새끼손가락으로 자전거 들었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도 으아 이러잖아. 2,500이면 아반떼 한 대 값인데 진짜 개. 이런 비행신. 난 진짜 모르겠다. 자전거는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취미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데 자전거 2,500은 좀 이해가 안 가네. 넘어갑시다. 아니 뭐 취미의 우열을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AUA 초아 돈 많이 벌었나봐요.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를 간 건지 뭐 주거 공간을 이렇게 이제 본인의 유튜브 채널로 공개를 했는데 말이죠. 아니 활동을 안 했던 잘 안 해야지 않아? 뭐 돈 많이 벌었구나.
AOA 활동하던 시절에 벌어놓은 돈일라나? 약간 좀 관심 밖으로 조금 이제 밀려난 듯한 느낌의 스탠스로 생각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나 보네요. 결혼했어? 결혼했어? 결혼 안 했잖아. 나 커피 하나만 더. 결혼했네? 코트야. 연예인 걱정 리얼임 개노슬 모. 언제 했어? 아, 했구나. 크레용팝 초아? 크레용팝 초아? 결혼 안 했는데? 안 했네. 난자를 얼린다고 하는데. 여자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이 뭔지 알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은 나를 순수하게 가장 사랑해줬던 사람에 대한 진심을 내게 다 보여줬던 남자. 헤어지자고 해도 나를 몇 번이나 붙잡고 내 앞에서 진심을 말해주고 진심으로 감정 표현해줬던 사람들이 제 기억에 가장 잔상처럼 남아요. 뒤늦게 후회 중이에요. 헤어지고 한 달 동안 잘 몰랐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능력인 것 좋았지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아꼈던 사람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네요. 내 전남친이 딱 이렇게 날 기억해줬으면 좋겠네요. 또 안 돌아도 좋으니까 연락 안 해도 좋으니까 딱 이렇게만 생각해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돈이고 능력이고 다 필요 없어요. 진심만큼 큰 게 없어요. 내가 여러 상대랑 헤어지는 이유는 진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랄하고 있네. 씨발. 그럴만 했던 게 2014년이야. 그나마 대한민국의 낭만이 마지막 남아있던 낭만의 끝자락에 쓴 글이네. 2014년도면은 이런 글 쓸 수 있어.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예. 현실, 현실, 현실. 언제나 현실을 따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건, 나이 든 세대건. 그러면서 남의 시선 존나 신경 쓰잖아요. 아주 기형적이야. 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지금 인구수가 좆박았을까? 이유가 있겠죠. 파이가 출연한다네요. 피해 게임에. 요거 원 굉장히 재밌게 보다가 나중에 좀 뭔가 관심 떨어져갖고 안 보게 되던데. 홍진호 또 나오고 덱스도 나오고. 재밌겠네요. 파이가 참 부럽다. 이거 자기 방송에서 리따라 할 수 있잖아. 저작권 그런 거 저기 없이. 졸라 부럽노. 이거 잘 해가지고 좀 저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예. 어? 아니 뭐 내 발언에 어떤 의미를 두고 뭐 내 발언에 어떤 무게를 두고 한 말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그렇다고. 와. 육상 선수래. 육상 선수 김민지
골대녀. 골대녀 세레모니 한 거야. 안 봐서 모르겠어, 골대녀. 김민지 선수가 요즘 엄청 많이 뜨고 있네. 육상계 카리나라 그러는데. 네, 코미션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직 진천구청만이 이제 1번 주자가 입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2번 주자가 300m 지점까지는 주자인 서지현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지현 선수는 끝까지. 진짜 이쁘네요. 김민지 선수는 2연속까지 가게 되면서 가뿐하게 2위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천구청은 그렇습니다. 3위 싸움이 정말 치열했고요. 진천구청 선수들은 400m가 주종목인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00m 믹스 릴레이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2위를 차지한 구미청은 사실 장거리 선수들도 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구미청이 2위를 차지했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배민 음식점 어떻게 조실 방법 없어? 왜? 뭘, 또 뭘 잘못했는데? 아, 칼국수 검색했는데 주문이 안 되는 메뉴 해가지고 검색되게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진짜 개, 미친, 이거 진짜 개, 존나 열받긴 해. 자기네들. 나는 그거 나왔으면 좋겠어. 그 리스트에서 안 보기. 이런 집은 리스트에서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나는 이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다양할 필요가 없어. 찜 많은 순 무슨 순 하는 것보다 한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배달 음식들을 먹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별로였다. 그러면 내가 걸을 수도 있어야 돼. 내가 걸러갖고 그 집 이제 안 보이게끔 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노출되어 있는 집들이 죄다 근본 있는 집들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치? 그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존나 알받는 게 다 매진해놓고 그지랄하는 게 너무 역겹더라. 이거 졸라 신박하던데. 일본의 장어 양식장인데 아니 무슨 사료를 이런 식으로 줘요. 와 얘들 CR 진짜 굵다. 미쳤다. 그 얘네 특성상 찔끔찔끔 떼갖고 돼 있는 그런 약간 뭐 붕어 먹이 주듯이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얘네들은 좀 몸 구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 놓쳤어. 근데 몸이 일자로 길기 때문에 다시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 것 같아. 유턴하기 좀 힘들잖아 얘네들 구조상. 후진이 돼? 얘네들이? 지리네. 아, 이 회사 미쳤더라. 연봉 1억 SK 이노베이션 복지 수준인데 진짜 성공한 그런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의 아주 훌륭한 예시랄까? 종로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래. 회사 들어가기 전에 자율좌석제라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사무실 자리를 예약을 하고. 중요한 건 뭐다? 팀장님 자리 확인. 최대한 멀리 앉아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한테서 가장 멀리 오늘의 라운지 자리. 미쳤죠. 예. 자율좌석제로 변화하고 회사 이곳저곳 기분 따라 골라 잡는 다양한 자리. 독서 겸 업무도 가능한 호그와트 느낌의 서재. 업무에 지칠 때는 재즈가 깔리는 쉼터로 가서 힐링 콸콸콸. LP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대. 그리고 이제 안마의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친 피로를. 그리고 또 헬스장도 있대. VR룸. 구내식당. 매달 맥주도 종류대로 종류도 바꿔주고 폭포뷰에다가. 사내 카페. 근무시간 입력하고 퇴근 도장 꾹 찍고 그러고 나가는 거야. 미쳤다. SK가 복지 수준이 좋은 기업인 것 같다. 최태원이 깨어있는 오너라. 다니기 정말 좋은 회사다. 진짜 일할 맛 나겠다. 경쟁업체가 없다던데? SK이노베이션은? 거의 독과점이라 그러더라. 공포. 문신으로 도배하면 좋은 점. 포르노 배우라 그래요. 포르노 배우인데 이제 몸에 문신이 좀 있어요. 문신 보이죠? 여러 문신들이 좀 있죠, 이렇게. 예. 몸에 있는 이 문신들. 이 사람들이 납치돼가지고 이제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 문신으로 누군지 찾아낼 수 있대. 이탈리아계 유명 야동 배우여가지고 훨씬 쉽게 찾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죽인 거야, 얘가. 굉장히 잔인한 수법으로.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라고 말하는 교수. 표창원 교수님? 아니고 다른 분이구나. 정재훈. 남자가 잠재적 가해자로 생각하십니까? 네, 잠재적 가해자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남자라는 겉모습을 한 것만 가지고서는 여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서희 타시네. 머리도 무슨 고길동 헤어스타일에 하셔갖고 서희 타시네. 배운 분이 하신 말씀이라서 뭐라고 딱히 반박을 못하겠네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굳이 저 사람의 사상이 그렇다 그래서 열받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고딩들이 이렇게 맞짱 뜨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아니 맞짱이라기보다는 이제 경기. 예. 격투기를 하는. 전국의 4대 천왕을 발표한다. 4대 천왕 태그매치 격투기 컨텐츠 고교 천왕. 하체 관절기 기술은 금지. 팔꿈치 공격 니킥으로 얼굴 가격 금지. 총상금 2,000만 원. 에? 근데 애들이 씨발 다 족밥처럼 보이는데 까부노.
얼마나 좆밥 같아 보였으면 PD가 영 프로필 영상에 필터를 넣었지? 근데 저런 프로그램에서 일진들 데려오면 안 되긴 해. 왜냐면은 일진들은 아예 빼버려야 돼. 일진들 들어가 있으면 문제 생기지 무조건. 아 그리고 그 강남 납치 사건 저기 그 애들 그 몽따주 나왔어요. 몽따주가 아니라 신상정보 아예 떴습니다. 예, 이 새끼 이경우라는 새끼 남성 만 35세 나랑 동갑이네 이 새끼. 이거 전부 다 87년 아니 두 명만 87년생이구만 개새끼들. 알고 보니까 일마 둘이서 저 배달하는 애들이고 얘는 전직 조폭이었다더만. 얘의 연관성을 잘 모르겠어 나는. 일마랑 일마랑은 둘이 알고 있는 사이고 얘가 사주를 받은 거고. 얘가 그 군인이었다 그랬나? 얘가 군인이었대. 그래가지고 얘가 도구랑 이런 것들 자세한 어떤 그 범행 시나리오를 얘가 쓴 거야. 얘 작품이야. 얘가 얘한테 넘긴 거고. 이 둘은 같이 이제 배달하는 사이고. 이 새끼는 왜 여기 낀 거야? 이 개새끼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니 돈 때문인 건 나도 알아. 아는데 저 병신 아니야 쟤. 보자 잠깐만. 저 강남 존나 얼빵하게 생겼다. 이게 이제 관계도가 웃기다 이 말이야. 관계도가 아까 좀 헌칠했던 새끼 있잖아. 이모씨 지역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고 범행 방법 도구 마련 특수부대 출신. 거기에 이제 얘가 얘한테 토스를 해준 거고 전직 조폭 출신에다가 주류회사 직원인데 일단은 둘은 배달을 하고 있다. 이 둘 얘는 무직이야. 그리고 과거 렌트카에서 업체를 운영했던 그리고 얘가 이제 모의 단계에서 가담을 했다. 얘도 무직이야. 얘도 무직. 연모 씨가 안 잡힌 것 같다. 이렇게는 지금 잡혔는데, 그지? 이 새끼가 안 잡혔네. 뭐 가족이랑 같이 코인 투자사를 운영을 했었대. 그리고 고소를 했었대. 코인 관련 법이 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없다 보니까 30억을 손실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한 건데. 아니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는 거지.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패소하고 나서 빡빡 쳐갖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지. 근데 얘네들이 얼마 받고 이랬느냐? 얼마 받고 했느냐? 이 4천만 원. 착수금 4천만 원. 일단 선불로 4천만 원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권도영 무슨 코인이었냐? 루나였냐? 글마도 백년형 방금 올린 거 있어. 요약 잘 돼 있음. 아 방금 올린 거 있어? 아 진짜?
일단 보던 게 있으니까 이건 여기까지 놔둬야겠다. 코벤 게인 링크인가요? 링크를 아예 줘봐봐. 이 사건으로 새로 밝혀진 사실, 피해자를 통해 1억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 투자를 권유하고 이더리움 1억 원, 피코인 120원 88만 개, 코인을 매도 지갑이 안 풀렸다 거짓말. 본인은 코인 18만 개 팔려고 내놔. 사망한 여성이 땡땡 코인을 홍보했고 지인들에게 코인 투자를 권유해가지고 지인들한테 억대 투자를 받았다고. 5일에 잡힌 사람이 이 지인 중에 하나. 아, 1억 때문에 사람을 죽일 리가 있겠냐고 범행과 관련 없다고 부인 중. 그러네. 그 저기 티오 코인이랑 조금 유사하네. 이거 만약 그랬으면 진짜 사람 죽일 저기 일이었네. 아, 난 투자 안 했어요. 예, 저는 코인 투자는 안 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돈을 받고 있죠, 제가. 예. 그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했다가. 안 봤던가. 나 어디까지 봤나? 짬뽕 때문에 강아지가 죽었다는데요? 남은 짬뽕을 먹고 죽은 강아지. 그 아파트 앞에다가 짬뽕 먹고 이렇게 그릇 내놨구나. 요즘은 웬만하면 배달 용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버리게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주는데. 음식통에 양파가 강아지 적혈구를 파괴했다 이거예요.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왜 문 앞에 뒀느냐. 강아지가 지금 그 그릇에 담긴 무언가를 먹고 숨을 못 쉰다라고 오열을 했고. 죽은 거 알고나 있냐. 잔디장을 치르기로 했으니 양심 있다면 장례비를 보태라. 근데 나는 관리를 잘못한 주인의 1차적인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웃 주민으로서 뭔가 좀 그러려면은 껄끄럽게 지내지 않으려면 그래도 장례비에 어느 정도 그냥 낼 것 같아. 네 개가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봐봐, 이게 여러분 그 원리 원칙대로라면은 아이 족가세요. 말과 짠소리 하고 있어. 강아지를 관리를 못한 본인 잘못이죠.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이제 내 말은 그거지. 현실적으로 이웃주민이랑 완전 껄끄럽게 지내고 저기 하려면, 살인나지 않으려면 내가 봤을 때는 장례비를 좀 보태주고, 내가 사실은 잘못을 이제 빌 그건 없지만 나는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졌단 게 무슨 이웃주민이냐고? 맞아? 여러분들은 그냥 족가세 하고 그냥 그러고 아침이나 저녁에 막 출퇴근 시간 때 막 주차장 같은 데서 막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막 마주치고 그러면은 존나 껄끄러울 텐데. 살인 무서워서 보내주는 것도 좋을 듯. 코트야. 그래? 나 방금 이 말 듣고 열받아서 혈압 올랐어. 병원비 보태라. 아 진짜로? 돈 줘도 껄끄러울 것 같다. 호구 잡히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네. 그 말도 맞아. 국뽕 TV 비켜. 이제 롤뽕 TV 간다. 이매진 드래곤스예요. 존나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롤 관련된 그런 이제 음악, 롤이랑 좀 접근성이 좀 있죠. 예. 좋은 음악 많이 냈었죠. 근데 이제 여러 전 세계에 있는 여러 프로게이머들이랑 만나봤다. 사진도 찍고 했었다. 근데 나는 페이커는 못 찍었다. 그 사람은 진짜 바쁘다. 지금도 연습하고 있을 거 아니냐.
페이커를 만나는 건 우리 이매진 드래곤즈 멤버들의 모두 공통된 그런 저 희망이다. 희망. 페이커는 롤계의 마이클 조던 같다. 롤계의 마이클 조던이다. 등번호 20번 주고 싶다 하면서 아주 극찬을 남기죠. 이것이 바로 대상역의 클라스입니다. 찬양합니다. 숭배합니다. 벌리겠습니다. 유일무이 언터처블 인크레더블 앱솔루리 페인타스틱 페인타스틱 앱솔루리 페인타스틱 고트 대상혁 언터처블 그 자체구만. Fucking great네. 야무지구만. 봄 10개의 팩션 특 가르마 머리. 아 근데 이 머리 진짜 너무 많긴 하더라. 약간 뭐 클론 맹키로 많어 이 머리 한 사람들 젊은이들. 거기다 이제 콘택트 렌즈, 거기에 이제 가죽 자켓, 예. 거기에 이제 봄 10개의 패션 특이야. 청바지 롤업, 올백 포스에다가 가죽 팔찌, 아이폰 쓰고 거기다 이제 고야드 지갑 이런 거. 그 다음에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술자리를 갖고 카톡 답장은 웅으로 보내는 남자가 바로 10개이라고 합니다. 예. 댓글이 50몇 개 달았네. 달렸네. 시발년아 찔리노. 그 라이베리아 사람이 아프리카의 아주 조그만 그 나라거든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근데 이제 흑인이야. 부산에서 여중생을 이제 시옷 폭행했다고 합니다. 개새끼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네. 이렇게 자국민들이 타 국가의 사람들한테서 자국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를 보면은 야 좀 그렇다. 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받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래요. 찝찝하죠. 네. 7,000원 김치찌개. 구라 같은데? 그리고 그 아까 대상역 페이커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페이커가 고소한답니다. 예. 그거 말고 이걸 보면 돼. 페이커 고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이유. 네. 페이커 엄마 없음 내 거 엄마 미야 페이커 애미 페이커 할매 흉부킥 페이커 할머니 사망 페이커 할머니 할아버지 페이커 할아비. 와 아 뭐 롤대남이라고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은 게이머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그 게임들은 항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묘사가 될까? 그치? 아니 뭐 메이플도 그렇고 던파도 그렇고 메, 던, 롤 그렇잖아. 이제 로까지 포함해. 로도 있어. 로 로기견이라고 하더만. 맞아. 왜 로기견이라고 해? 유기견을 이제 로기견이라고 하는 거야? 네. 아, 참 그런 단어 만들어내기 참 좋아해. 메이플도 있어. 메기견, 로기견. 메기견, 로기견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근데 로아하는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 이제 좀 뭔가 그 로아하는 사람들이 왜 두드려 맞았냐면은 처음엔 좋았어. 매너 있는 게임 문화, 뭔가 그 로스트아크 한 사람들끼리만의 어떤 그런 유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보기 좋고 훈훈하고 또 디렉터와 게이머의 그 사이가 간극이 굉장히 좁고 친하게, 아주 유저 친화적인 게임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좀 뭔가 약간 좀 어긋나기 시작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로아하는 사람들이 로기견이라고 이렇게 그 욕을 먹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컸을 거야. 다른 게임 하는 사람들을 마치 개돼지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너넨 그런 게임에? 난 로아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재수없는 그런 뭔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가서 좀 우월감 같은, 상대적 우월감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다른 게이머들한테 표출을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역겨웠다. 그런 느낌이었다고 봐요. 역겜비 AI 버전. 아, 유선아님이구나. 오, 야, 진짜 미인이시다. 오, 네. 이번에 빨래방 건조기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어요. 라이터가 터졌어요. 주머니에다 라이터를 넣어놨었는데 이 사람 나가고 나서 10초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 건조기 안에서 내부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문이 딱 열리면서 공기랑 만나면서 뻥 터진 거야. 이 사람 큰일 날 뻔한 거지. 방송국 앞에서 시위하는 황영웅 팬들. 아, 실화 탐사에 나왔던 거. 곧 사라질 거야. 야, 기가 막히네. 역대급 여자 아이돌 멤버 가수 고트 카리나지. 카리나라고 봐야지. 쯔위는 뭔가 처음에 되게 진짜 이쁘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약간 좀 장동건 같이 약간 남상 같은 느낌? 전형적인 어떤 중국 미녀의 어떤 그런 느낌을 담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별로 매력이 없는 것 같고, 사나 뭐 그지 좀 그 시바견 닮았다 그러고 귀엽고, 지수, 로제, EXID 하니, 미시룩 입은 선미, 크러쉬 애인인 조이. 명륜진사갈비 조연 수지 아이유 그냥 카리나라고 생각해. 그냥 비주얼이 말도 안 되게 넘친다고 생각해. 그리고 역시 카리나구만. 카리나 말도 안 돼서 너무 좀 뭔가 좀 사기 같은 느낌. 너무 잘 너무 좀 이뻐.
BJ 감스터 시청자 참여 유명인과 같이 사진 찍은 사진. 어 이거 되게 되게 괜찮다 컨텐츠. 유명인이랑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거 이제 그 배틀하는 거지. 좋습니다. 네, 재밌었고요. 오 조윤우 씨. 오. 좋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 아 이거 박일에서 봤던 글인데 우리 카페까지 왔네. 어. 불빵 영상이거든요. 초록불에서 아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가다가 아이쿠. 이 좀 정확하게 사람을 쳤는지 어 쇼핑백을 친 건지 정확하게는 안 보이거든요. 아 이럴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셔야죠. 어떻게 됐냐면요, 이 사람이 직접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된 거야. 직자에서 직진으로 바뀌는 줄 알았는데 씨발 무슨 직진이 노란불로 바뀌면서 좌회전으로 바로 뜸. 정확히는 사람 말고 그 사람이 들고 있었던 쇼핑백을 쳤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잘못 걸린 것 같다. 자기 어떤 사람 같아 보이냐면서 별 이상 소리 다 하더니 너 같은 놈 하면 좆대봐야 정신 차린다고 각오해라 이런 뉘앙스로 말하더니 면허증 찍고 자기 물건 친 거 인정하냐고 녹음하고 내일 연락한다고 하고 감. 씨발 지뢰밟았다. 조언 좀. 좆대봐야죠. 어떻게 사람을 쳐놓고 예?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 미친놈이 지가 신호 위반 해놓고. 그러니까 오래 사귄 남친들에게 내가 차였던 이유를 알게 됐다. 어 주변에 여자애들 주변의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쥐어 잡고 흔드는 애들, 남자가 되려 여자한테 엄청 매달리고 이런 경우들을 보니까 결국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우쭈쭈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네. 무뚝뚝한 여자는 되게 매력 없다 이런 말이구만. 내가 너무 표현을 많이 하면은 기고만장해져서 눈 돌릴까봐 걱정했었다고. 근데 요즘 보니 진심이든 아니든 고맙다 좋다 계속 남친한테 표현해줘야 된다. 남친한테 우쭈쭈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다. 남자는 자기를 진심으로 칭찬해준 여자 옆으로 결국 간다. 어 여자는 사랑의 목숨을 걸고 남자는 인정의 목숨을 건다. 그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정욕구라는 게 있죠 남자한테는. 예, 이 수컷한테는 인정욕구라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나를 우러러 봐주면은 그걸로 정말 행복해하죠. 어. 인정을 많이 해줘야 돼.